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최우선시하고자 하는 소방관의 마음이 담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마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은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735배로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규모, 진화 헬기 51대와 진화 차량 77대, 13,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전국의 소방차 872대도 진화에 동원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출동은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 대원들이 다른 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나갔습니다. 늘 만나는 직원, 회원, 가족들이 늘 걱정을 하죠. 거기 고성 산불 나갔다 왔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안전 재난 사고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 그래서 소방관들은 다른 누구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죠. 무섭고. 그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하는 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급대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들의 현재 근무 환경은 어떨까? 지금부터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는 전화번호 119.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 119 소방강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방관들은 이렇듯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앞에 놓고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1,091명, 일본 779명, 미국 911명인 것을 감안할 때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한 팀에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2인 1조 현장 활동에 임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현장을 가면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원 충원을 시켜서 같이 2인 1조를 맞출 수 있게 좀 더 충원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또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는 서울 경기권과 지방권의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권 쪽이 예산 쪽에는 많이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 지방 쪽에 가면은 장비가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대응 능력에는 차이가 있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대한화상학회지에는 소방관의 신체 부위별 화상 발생 빈도와 방화복 종류에 따른 입원율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 연구팀에서 화상을 경험한 소방관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제일 위험했던 현장은 폭발사고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진압 도중에 이제 그 집진기에서 이제 그 모터가 갑자기 스는 바람에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2층이나 옥상에 있던 대원들도 약간의 화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폭발 사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고 저희가 피할 순간이나 시간조차 없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소방관 중 화상 경험자의 나이는 평균 44.2세, 화재 현장 출동 횟수는 평균 1737.5회, 가장 많은 부상 부위는 손 부분이었고 근무 기간은 평균 10.8년인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업무적 특성상 손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복사열에 자주 노출되고 보호장갑을 끼인다고 해도 손가락은 다른 부위에 비해 방열제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화상을 입는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비가 노화됐을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관들은 개인이 직접 장비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충청도나 전라도 그쪽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장비를 사서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쪽에 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방관의 근무지가 서울 경기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근무 환경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의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 인력 확충과 소방 여건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소방관 구조대가 매일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매일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광명소방서입니다. 광명소방서는 구조대와 구급대와 진압대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행정직 소방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조대가 현장을 도착을 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구조를 합니다. 구조하는 순간에도 구급대와 동시에 그 현장을 처치를 해야 됩니다. 요 구조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분야는 이제 구급대가 이제 맡아서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와 구급대는 늘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대와 구급대에 속한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합니다. 사건 사고 현장은 참혹한 현장도 있고 인명 구조가 힘든 위험한 상황도 많습니다. 소방관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시해서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언제나 위험과 긴장감을 안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가장 힘든 일은 각종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의 인명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출동을 나갈 때마다의 그 긴장감, 그 중압감 그런 거 그게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혹한 현장에서도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 소방청이 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8배, 우울증을 앓는 비율은 4.5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교통사고 현장이었는데 버스의 횡단보도에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뒷바퀴에 이제 깔리셨어요. 근데 그 다리 쪽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기억이 남는 것보다는 나쁜 기억이 머리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치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들어와서 저희가 힘들 때 이제 어떤 참혹한 현장이나 뭐 그런 걸 겪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직원들이랑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런 얘기 하고 그걸 잊어버리자 뭐 이런 식에 처지지는 않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갔다 와서 위안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얘기하면서 뭐 이런 현장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도 그게 기억은 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소주 한잔 하면서 대원들과 이야기하고 무뎌진다는 말. 그래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방서는 야 너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래. 괜찮아 이러고 약간 소방서가 아직까지는 군대 문화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군대처럼 남성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치료는 안 하시고 아이 뭐 괜찮아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동료가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관은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부분에 많이 취약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노력하는 소방관들임에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는 시점이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하는 거 말고는 소방관들이 대기를 하면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출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교육 훈련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막 이제 인명 구조 훈련이든지 아니면 뭐 산악 구조 많은 훈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간에 출근을 하면은 그런 훈련들을 하다가도 이제 출동이 되면 바로 출동 갔다 와서 또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요. 대기가 아니라 거의 훈련이죠. 저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뭐 대기 시간에 쉰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관들은 사건 사고에 대비해 매일 훈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 시간 이외에는 소방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사건 사고에 대기합니다. 소방관들은 오히려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대기 시간 자체가 대원들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긴장과 스트레스는 소방관 가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위험한 현장이면은 한 번은 더 집사람 같은 경우 한 번은 더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가 10분이라도 늦게 오거나 뭐 조금 늦어지면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먼저 전화가 오고 하는데 예. 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소방관들은 언제 어디서든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언제든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출동해서 만나는 사건 사고 현장은 소방관들에게 버겁기만 합니다. 아, 제일 가슴 아픈 게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감전사고였어요. 감전돼서 통신선로에 이제 환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급차가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사고 현장을 수습했는데 눈만 깜빡이고 다른 데는 감전 한쪽만 눈만 살았고 다른 데는 다 감전사고로 예, 화상을 다 입은 거였는데 그 군인이 의식은 있으니까 그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면서 막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도 많이 생각나요. 언제나 힘든 현장에 나갔지만 소방관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현장도 있습니다. 자살 관련 이런 출동인데 이제 밖에서 형이 신고를 했는데 안에 이제 동생이 죽으려고 한다. 저희가 이제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는데 이미 번개탄을 피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방 안에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번개탄을 피운 지가 오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조금 남아 있어서 먼저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하니까 회복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보람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심정지환자분들 저희가 살려서 병원 모셔다 드릴 때 그때가 진짜 제일 보람되죠. 내가 사는 이유 같고. 소방관들은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관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명권자가 정부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이니까 소방관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봤을 때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의 국가직 공무원과 99%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나마 나은 형편이긴 하지만 충청북도라든지 이번에 산불이 났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열악합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열악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국민의 안전 서비스에 구멍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정해진 계급과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지 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방관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방서비스 관련 지원을 안정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서비스 지원이 달라집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과 관련된 예산의 투입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게 1차적으로 맡겨져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재정 투입조차도 국가가 하는 것이 응이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 산불 이전에 강원도에
소방헬기 도입 두 대를 국회 차원에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합동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게 전체 예결위에서는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예산 투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을 하는 것인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서 꾸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편차, 지역의 특색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은 국민의 안전 서비스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계획의 의무가 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 안전 서비스의 구체적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방관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죠. 소방 관련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관리할 비용도 필요합니다. 소방관은 각 시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자립도와 관심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소방 관련 예산과 지원이 다릅니다. 지역별로 소방 서비스의 질이 편차가 생기는 이유인 것이죠.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 이들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소방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광명소방서 소방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소방관들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 국민의 안전,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우리 소방관들이 각자 맡은 업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소방도 발전할 거고 진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가장 저희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제 TV나 뉴스 막 이런 거 보면은 현장에서 이제 좀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것도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도 가장 안전하게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장 안전하게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좀 안전수칙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 훼손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지방직에 있습니다만 국가직으로 가도 저희의 역할은 똑같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인력과 장비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들은 국가직, 지방직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예산 관련 부분 조율도 이미 마친 상태.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은 정치적인 이유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방관의 경우는 권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저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은 칭찬해 주시고
진짜 잘못된 일은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 소방은 국민들 곁에 항상 늘 옆에 있습니다.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119로 연락 주시면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소방관이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도 우리 국민이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생명이 먼저 지켜지고 근무 환경이 좋아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현장 도착 사실을 드렸습니다.